밥은 안 먹고 술만 먹였으니까 유튜브는 19까지 이렇게 신청. 아, 나 안 할래. 나 안 할 거야. 씨. 아, 전통 주스 몰래 다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는 한국 온 지 15년쯤 명인 밑에서 교육도 받고 한 맛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오늘은 대전 서기원. 여기 양조장, 뭐 양조장보다 여기는 레스토랑인데 거기 조그맣게 술 비는 공간은 따로 해놨어요. 명인님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오늘은 술도 만들어 놓고 마시고 맛보고 요리 먹고 Let's go. 안녕하세요. 계세요? 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디 자취해서? 네, 그러면. 이제 미술 작업도 할 건데 오늘 더스틴이 좀 많이 도와주시면. 힘든 거는 다 시켜주세요. 그 미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제 조리대를 다려놨어요. 근데 그물을 끓였어야 돼. 지금 끓여가지고 나오면 그 쌀가루 낸 거를 범벅. 그 범벅 형태가 술이 맛있거든. 쌀을 곱게 가루를 낸 거에다 뜨거운 물을 부어서 이 범벅처럼 하는 거 있어요. 그런 형태로 술을 빚는 거. 이거는 그 미술 작업을 이제 하려고 지금 이렇게 쌀가루를 빻어도 여기 이제 좀 덩얼덩얼 된 게 있잖아요. 그 작업 비밀은 다 알려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렵지. 아니, 제가 이게 뜨거워서 물만 부어주면. 아, 그러면 좋죠. 네. 자, 여기다 놓고 이거 손잡이. 아, 제가 물 부어드릴까요? 네. 이거 더 힘든데요? 아니, 괜찮아요. 이거는 골고루 문질러야 되니까 쭉. 아니, 여기 한 곳에만 먼저. 물 부는 것도 어렵네요. 부는 것도 어렵네요. 이거 초리대 달린 물. 달린 거, 초리대. 네. 달린 거. 그러면 이거를 좀 하고 계셔? 지금 무슨 작업인지. 이거 이렇게 힘들게 해도 되는데 그거 위스키 있잖아요. 그거로 하면 금방 그냥 막 엄청 빡세게 하면 금방 되는데 와 이렇게 하면 술값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오른손만 점점 이렇게 펌핑돼서. 이거 아닌데 뭐 다른 거 있어? Fire power. Let's go.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건가요? 욕 먹겠죠? 네. 괜히 욕 먹을 것 같아. 그걸로 하면 안 된대요. 지저분하게 돼. 이게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욕 먹겠죠? 잠깐만 들고 계셔. 내가 하는 도와줄 수 있는 일 뭐가 들어드릴까요? 아니요 이거를 오늘 이제 더스틴이 네. 내가 하나를 빚고 네. 내가 무기 하늘도 안 보여요. 이거 그거 초리대 탈인 물이에요. 지금은 그냥 아 이제 덧술 작업 왜 덧칠한다 덧댄다 그런 것처럼 술을 예, 한 번 더 한다. 욕 같지 않아요? 살살 버무리듯이만. 네. 그 대신 겉에 전분질이 녹아나오게 조금 오래 해야 돼. 키친에이드 사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술의 문화가 그냥 취하는 문화가 아니고 옛날에는 정말 즐기는 문화였고 사상과 철학을 담았던 그 밑거름이 술이기도 해요. 상진이라는 사람. 조선시대 때 몇몇의 문인들이 유기의 성리학적 사상도 많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거 더 빨리 하면 더 빨리 되는 건가요? 아, 이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아, 술을 급하게 하면 안 돼. 기다림의 미학이잖아요, 술은. 여기 근처에 마사지 받을 수 있는 데 있어요? 네? 마사지? 아,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제가 다른 데에서 주먹 스토커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장님이랑 비교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더스틴이 해서 술 맛있게 잘 나올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동서의 화합의 문화를. 자, 그러면 그
바깥에 있는 우렁에 시음을 한번 합시다. 제가 직접 빚은 약주를 시음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강화부터 시작해서 네. 홍국주, 우리 만들었던 조리대, 송로주하고 자자헌주. 네. 색깔은 아름답네요. 그러니까. 비슷하네요. 색깔이 비슷하네. 네. 비슷하고. 우와, 세다. 이거 강황 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죠. 네, 쓴맛을 제거해서 한 거니까. 네. 이제 홍국 막걸리를 한번 마셔 봅시다. 이거 15도보다 더 셀 텐데요? 조금 홍국 자체가 강한 이미지가 좀 비출이 되더라고요. 혀는 약간 살짝 마비는 네. 생긴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오늘 아까 빚었던 조리대. 조리대. 자. 치아치아치아. 저는 개인적으로 조리대 네. 조리대 맛이 나는 조리대를 또 사랑하고 조리대 차차차 약간 복숭아이나 살구 멍들면 아 아미노산이 여러 가지의 유기산을 많이 만든 호박산이라든가 흑신산, 푸마르산 그런 이거 혹시 끝나고 시험 있나요? 아 그렇죠. 오늘은 쓰러질 때까지. 명희님은 그 저보다 말 굉장히 많은 편이라서 제가 잠깐 이거 설명하는 동안 화장실 갔다 와도 될까요? 밥은 안 먹고 술만 먹였으니까. 이 성로주는 돌석자 이슬로자 쓰거든요. 조금 맛을 보시고. 오랜만에 비 내려올 때. 아, 그렇지. 네. 그 숲 속에서 걷다가 그 비 맞은 나무 한 그루의 바위는 그 그렇지 향. 표현 정확하게. 전통 주스 멀리의 성공. 그 다음 이제 요번에 어자국인데 요번에 국화를 또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국화를 항상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얘는 국화 향이 은은하게 나옵니다. 혹시 이건 그 추석 때는 어떻게 지내셔? 한국에서 가족 없으니까 혼술하고 눈물 한 방울씩 내리면서 엄마 보고 싶다. 철학천하이나 우리가 보통 명절 때 추석 때 조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조상을 모시잖아요. 아, 그럴 때는 우리 술을 안 쓰고 일본의 정종을 주로 정종 지금도 우리 인체에 가장 알맞고 100년을 먹어도 질리지 않는 우리의 주식으로 빚는 게 바로 우리 전통주라는 얘기죠. 추석 때나 또 명절 때 이럴 때는 가급적이면 우리의 고유의 곡식으로 빚은 술로 뭐 어떤 그런 존경의 표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것에 맞지 않느냐. 지금 현재는 이제 온라인 판매도 전통주는 많이 개방이 돼 있어요. 다행이다. 네, 그래서 나라장터나 이런 데에서 주문을 하면 바로 포장을 해서 목적지까지 배달 정확하게 해드리니까. 이렇게 해야 되나요? 대전시에서 그래도 많이 또 제수를 애용을 해주고 계세요. 이 도자기에 좀 정성을 담아서 한 것처럼 해서 많이 나가기도 하고. 백값이 네. 따로 들진 않죠? 조금 들어가죠. 이 술 테스팅도 해봤으니까 또 저희 집에서 페어링할까요? 페어링해서 오늘 진지하게 진부하게 네. 마셔봅시다. 여기 숙소는 따로 잡으려고 하면 서로 800개 주면서 동생이 많아. 여기는 10분은 우리 페어링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순서대로 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술, 또 다른 것도 술, 또 다른 것도 술. 술 계속. 알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아, 저도. 러브샷이. 요거 살짝 하나 하고 요 김하고 같이 한번 드셔봐. 자. 아, my favorite. 음식의 맛을 보려면 음식의 맛을 보려면 술을 먼저 마시고 술의 맛을 보려면 음식을 먼저 마시고. 송로주는 달지 않은데 쓰고 감칠맛 시원하고 약간 아삭한 맛. 아삭한 맛. 페링으로 굉장히 아름다워요. 또 우리 술 한 잔을 해야지. 술은 여기 잔뜩 있어요. 그래요? 응. 카스. 아, 농담이야. 깜짝 놀랐어. 나. 아, 나 안 할래. 나 안 할 거야. 진짜 맛있어요. 성이버섯하고 능이버섯. 뭐 이런 걸 넣고 그냥 전복하고만 끓이는 거.
국물이랑 같이 먹어보니까 이 담백한 오리고기 여기는 특별한 누룽내 이렇게 페링으로서 굉장히 괜찮네요. 박수.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앞으로 있는 계획, 나의 목적, 일단은 한국에 이 천둥주랑 콘텐츠 키워주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생겼으니까 너무 고맙고, 여기 어느 정도 되면 내가 해외로 술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되려고 해요. 한국 이 대단한 문화랑 술, 한국인은 술 해외로 보낼 수 있게끔 준비하고 싶은 거야. 우리의 술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시는 계기가 됐는데 아직 국민들한테 보호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촬영도 이렇게 해주시고 또 나라장터에서 많은 신경을 써서 우리 전통주를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신 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접근을 할 수 있는 그 방향이 좀 넓지 않을까, 그런 면에 너무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